준비되셨나요? 오렌지 캐러멜 네. 상하이 로맨스. 네. 어, 라이브로 지금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세 분 준비해주세요. 네. 네. 아직 라이브로 저희가 오늘 또 뮤직뱅크에서도 들었었는데 네. 굉장히 노래 좋죠. 네. 네. 상큼하고. 성종 씨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노래를. 제가 가만 팬이에요. 노래를 부르시면 춤을 따라 출 겁니다, 성종 씨는. 아, 성종 씨, 오늘 네. 춤 볼 수 있어요? 아, 준비 다 돼 있죠, 저는. 아, 준비 다 됐어요. 준비 돼 있습니다. 오렌지 네. 카라멜 언니들을 위해, 아, 누나들을 위해. 아, 언니 아니라죠. 누나죠. 네, 누나죠. 누나들을 위해서 준비해놨어요? 네, 준비해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렌지 카라멜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렌지 카라멜의 상하이 로맨스 듣고 올게요. 와! 멤버가 맞네요. 아, 맞죠. 역시, 네 번째 멤버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 어떤 이유인가요? 네. 저 오렌지 캐러멜 분들도 지금 어이가 없었는지. 아, 얘, 아, 얘가 왜 우리 라이브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너무 멤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명선님께서 네. 오렌지 카라멜 머리 진짜예요? 가발 아닌가요?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 맞춰봐라. 네? 아, 가발이에요? 네, 가발이에요. 가발. 저희가 아, 가발이군요. 또 일부 활동도 해야 돼서 머리를 쉽게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자발님 벗겨지나요? 한방이에요. 한방에. 아, 그럼 이게 춤출 때 막 위험하지 않아요?
춤출 때 이게 좀 안 그래도 그 위에 쓰는 무거운 게 있어요. 모자 같은 게. 네, 그것 때문에 생방송 때 좀 벗겨질까 걱정을 했는데 네. 다행히 피를 한 100개 꽂으니까 괜찮았어요. 피를 보니 아프겠네요. 네. 지금 최지욱 씨께서 네. 이소룡은 입고 할 때 맨 앞에서 보던데 오빠들 네. 동우 오빠랑 우현이 오빠 머리 화면에 다 나왔다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몰라요. 이 시간인가요? 네. 이 프로가 정확히 인기가요였습니다. 네. 인기가요였고요. 상하이 로맨스 산호글 들 당시에 네. 이제 공개되기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관객분들이 네. 못 들어와서 네. 남는 가수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녹화를 준비하고 네. 있었고 저희도 이제 녹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PD님께서 좀 도와줄 수 없냐. 네. 그래서 저희가 스태프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관객석 열심히 응원을 했던 그런 네. 기억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팬이라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 실제로 뭐 팬이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컬처 쇼크를 느끼는. 네. 아, 저는 너무 크게 와가지고. 아, 이게 내가 계속 보면 약간 내 다음 무대한테 지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아, 네. 네. 너무. 빠졌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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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씨 빠진 건 아니고요. 전 빠졌는데. 또 김채연 씨께서. 네. 내일 오렌지 캐러멜 분들 500일이래요. 500일! 축하드려요. 네, 몰랐어요. 아, 진짜 시간 빠르네요. 진짜 저희도 얼마 전에 500일이에요. 네. 아, 정말요? 네. 저희 선배인가요, 그러면? 아니, 아, 근데 또 왜요? 그럼요. 네, 선배님.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선배님이시죠. 500일 때는 뭐 할 계획이에요, 멤버분? 방송하지 않을까요? 아, 그때도 열심히 일을? 네, 아마도. 뭐, 저희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요. 그쵸. 젊었을 때 벌어야죠. 역시 레이나 씨 명언이네요. 인생은 아세요. 네, 인생은 네. 한방입니다. 네, 즐겁게 네.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라디오를 켰네를 오렌지 캐러멜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세 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저희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질문이나 보기가 다소 황당하고 약간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객관식 인터뷰 오렌지 캐러멜에게 묻는다. 두둥. 한때 숙소에서 셋이 같은 방 썼고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셋쌍둥이란 별명도 있는데 오렌지 캐러멜 우리는 이런 게 가장 똑같다. 1번 와 저 남자 진짜 멋있다. 남자 보는 눈이 어찌나 똑같은지 내가 괜찮다고 찍은 남자는 꼭 다른 멤버가 같이 찍는다. 2번 와 이 옷 너무 예쁘다. 이 무대상 내가 입을래. 옷 보는 취향이 비슷해서 같은 무대상 가지고 서로 입겠다고 싸운다. 3번 아우 난 곱창이 너무너무 맛있어. 삼겹살도 너무너무 맛있고 식성이 얼마나 비슷한지 좋아하는 음식이 똑같다. 4번 아우 난 오늘 남편 기분이 별로야. 컨디션도 별로고 생체 리듬이 어찌나 똑같은지 서로 느끼는 감정 우리는 컨디션이 똑같다. 네, 이 중에 답을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3번 역시 한마음. 식성이 얼마나 비슷한지 좋아하는 음식이 모두 똑같다. 네. 평소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세 분은? 여기 있는 곱창. 아 이게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 네. 진짜. 또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도 좋아. 저희는 가리는 음식 없고 뭐 나시고랭 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쌀국수. 네. 네. 그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 한참 클라이니까 리시. 맞아요 맞아요. 아니 드세요 뭘? 육류 좋아하시는군요 다들. 네, 네. 육류 진짜 좋아해요. 제 식구는 육류. 그럼 평소에 뭐 육류로 회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세요? 회식을 저희 셋이서 해요. 네. 아 회식서만 네. 따로. 네. 진짜로 좋아하시는구나. 완전 좋아하죠. 뭐 육류 말고 뭐 다른 건 즐겨 찾는 음식 같은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밥이요. 밥도 좋아해요. 뭐 태국식 밥이나 네. 뭐 인도식 밥, 뭐 나시고랭이나 아니면 거. 숙소에서 그냥 1분 뭐 이렇게 밥 있잖아요. 네. 그거 돌려서 참치랑 자시 물김치랑요 해 먹어요. 청국김치랑 두 가지. 몸 관리는 따로 안 하시나요? 이렇게 다이어트 이런 거? 네. 나나는 원체 마른 체질이라서요. 네. 축복받은 아이고요. 리지는 원래 말랐는데 요즘 말랐는데 예, 살이 조금 찌긴 쪘어요. 쪄가는 거죠. 근데 별 티는 안 나요. 저도